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감독님. 네. 아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뭐 연예인이다. 네.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 구독자가 중국에 대한 예언을 해달라고 했어요? 중국에 대한요? 근데 내가 왜 중국에 대한 예언까지 해요? 우리 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거는, 연예인에 대한 건데, 저는 연예인에 대한 건 애원하는 건 처음인데, 네. 조금 둥글게 가서 연예인 애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연예인에 관한 이렇게 신에서 내리는 과연 얘네들이 끝까지 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해피엔딩 할 것인가. 네. 금방 가다가도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네. 그래서 제, 직업이니까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한번 봐볼게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아, 뭘까요? 네. 현빈하고 네. 손혜진이 열애 중이다. 아, 요즘 가장 핫한 커플이네요. 선생님. 아니, 그냥 연애 한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궁금해. 다들 궁금해 하시죠. 아니, 근데 저도요. 저는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네. 구독자가 갑자기 오셨는데 네. 정말 안 보는 거예요. 선생 얼굴만 보고 있나요? 실제로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옷을 잘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비싸 보이고 멋져 보인대요. 네.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무 건데 네. 450 주고 샀거든요, 조끼를. 네. 구독자들이 에리한 사람을 다 알더라고요. 그게 조금 밑에까지 내려온 건데 네. 뒤집어서 털로 입었거든. 아. 근데 그날 솔직히 바빠서 한복 못 입고 어쩔 때 귀찮으면 한복 안 입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얘기 없어요. 딱 두세 마디 물어보고요. 네. 저랑 그냥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상에서 볼 때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네. 좀 걸걸해 보이는데 네. 아니 진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요? 말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55살이라니까요, 병호생. 네. 진짜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서른 몇 살 안 먹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아이 그거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소리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어떤 구독자는 들어오자마자 막 웃어요. 아니, 안 들으려고 왜 웃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웃어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셨나 보다. 아니, 나의 그 영상만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 네. 그랬더니, 이 앞전에 있는 분은 영상 찍은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내 프로필 사진을 들어가 봤더니, 네. 그 사진이랑 나랑 똑같이 생겼대. 그렇게 한 번 입으면 또 어떻게 보이나 봐요. 근데 한 분이 안양에 오셨는데 아 웃기만 해. 그래서 아 뭐야 언니 왜 웃는 거야 사람이. 내가 그래서 한복 안 입고 있어서 그래. 내가 그랬어. 네. 한번 봐주라. 나 있잖아 피곤해서 한복 안 입었어. 그랬더니 하여간 막 웃으면서 그냥 오기로 왔는 거야. 네. 나 들어. 그래서 아 뭐야 내가 뭘 실수를 했나. 한복 맨날 한복 입은 거 보다가 사복을 입어서 막 그러나? 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상담하는데 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는지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나 안 봐 좀 빨리 말해. 그랬더니 세상에 영상에서 본 거랑 실제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매화꽃이 쫙 폈대. 아 실물을 실제 보시니까요? 매화꽃이 쫙 폈대. 제가 매화봉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 요즘 얼굴 상했거든요. 엄청. 아 요즘 뭐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셨죠. 아프고 막 그래서 얼굴이 네, 완전 상했는데 네. 이 상한 얼굴을 보고도 매화꽃이 활짝 펴갖고 웃었다는 거야.
그 정도야 내가 지금 막 그건 아닌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구독자들 왜 자꾸만 나를 갖다 너무 높이 앉힐라 그래 미치겠어 나 떨어지면 갈 데 없단 말이야 적당히 올려줘 제가 감이 없습니다 감이 네. 구독 그 저기 뭐야 유튜브 탑 선생님이다 네. 뭐 구글에서 어? 일로 밀어주고 있다 막 네. 해서 내가 그 정도인가 이 감이 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전화가 무서워 네, 그러실 그리고 것 같아요. 전화하면 제가 막 이렇게 꺾어요 왜냐면 죽겠잖아요 네. 시간을 모르고 전화해 어떻게 하면 12시까지 막 2시까지 연락 와 네. 제가 새벽 3시에 자잖아 새벽 3시에 제가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 안부를 저한테 다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분들이. 내가 뜨긴 떴네 네. 나 이러다가 네.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야 갑자기 죽는 이유가요 수탈했다가 네. 망가지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떨어지면 네. 나 어떡하지 구독자 여러분 저를 잘 때 제가 약속 하나 해줄 수는 있어요 해피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촬영 안 해보셨죠? 촬영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꾸민 거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찍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현빈하고 손혜진 이런 것도 옆구리를 살짝 세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막 찍으면은 실증나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원래 제가 굉장히 진짜 해피한 사람인데 요즘에 정말 몸이 상해버리니까 해피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네 일단 현빈하고 손혜진 제가 한번 둘이 궁합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나이는 모릅니다 이런 인물이 있어서 신령님 영감으로다가 어떤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빈은 영감을 봤을 때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고 자발자발 말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 착하기도 하고 여자 비유 맞추는 데는 최고야 아, 네. 현빈이 여자 비유 맞추는 최고네 이거 바람뿐이네 황빈이 혹시 나보다 나이는 어리죠? 네 반말해도 되겠네 네. 근데 그 장난꾸러기가 좀 많이 있네 근데 사실 현빈은 굉장히 알뜰하고 이 저축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네. 굉장히 실속적이고요 아빠가 된다면 모범생이고 가정적이고 오 손혜진 현빈 잡아 네 진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손혜진이 내 걸 부른지 모르지만 현빈 잡아라 현빈 진짜 멋진 남자다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살면서 현빈이 연예인인데 그래도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나 안 피나 볼까요 나이 먹다 보면은 한 번은 살짝 꼬티한테 갔다 올 일은 있다마는 네. 지도세대 모르게 갔다 오기 때문에 손혜진은 절대 몰라 네. 그리고 성공은 어떨까 연예인이니까 네. 성공은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열생팬이 많아서 그 유지는 끝까지 하고 나중에는 현빈이 막 이게 바람이 막 터질 정도로 어떤 인기 상승까지 해요 네. 그리고 끝끝내 나이 먹더라도 현빈의 이름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지금은 혹시 광고 같은 거 찍나요? 광고 예 엄청 찍죠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조금 중후한 맛이 나면 네. 굉장히 이 광고 이 세계에서 유지다 할 정도로 네. 뭔가 할 것 같은 생각? 아. 그리고 계속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이런 그 연예인 일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죠 네. 그런 사업체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잠깐 손실은 있어요 잠깐 네. 잠깐 손실은 있으나 또 다 복귀한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그쪽에 사업을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보통 연예인들도 사회에 대해 뚝딱 망하잖아요. 네. 이 사람 망하진 않고 손실은 있으나 금방 복귀한다고 나와요. 근데 현빈이요, 어지고 착한 건 있지만요, 피곤하고 내가 아니다. 지금은 손혜진이 이쁘니 얼마 쭉쭉 빨고 이뻐하겠어. 그렇지만 이 사람도 손혜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냉정해요. 네. 자기 살 거면 얼른 가요, 얼른.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남자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여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걱정된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빈은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효자예요. 네. 아까 자식한테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마누라한테 끝까지 정말 좋은 신랑인지 볼까요 말까요? 네. 봐주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핥아먹고 말고 막 난리가 나게 생겼구만 이제. 근데 한 번씩은 공갈 족꼭지를 주면서 이거 빨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옆으로 잠깐 세는 거야. 아 이거 큰일 났네. 누가 현빈이 넘보게 생겼어. 손혜진 정신 차려. 네. 그러나 가정은 끄떡없이 잘 가고 있는데 이 자기네들만으로 네. 이렇게 이혼하자마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댁도. 그리고 손혜진을 보면은 여리고 착한데 손혜진은 까칠어. 까칠어요? 손혜진은 까칠어서 누가 손대면 꽉 물어. 그래서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손혜진은 피곤한 여자야. 네. 지금은 다 좋잖아요. 네. 손혜진은 내가 보니까 성격이 그게 맞지는 않아. 어릴 적부터의 환경인지 뭔지 이어온 게 있다 보니 네. 굉장히 나도 모르게 기본적인 우울한 거 네. 그런 게 잠재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남자를 잘 만나면 복귀를 하는데요. 잘 이렇게 바꿔지는데 네. 그러지 못할 사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혜진이 눈이 높아서 내가 책을 우두머리해야 되고요. 네. 손혜진은 나중에 걱정이 또 뭐가 있냐면 풍파가 한번 있어요. 사주가. 네. 이 사람이 몸에 어혈이 되게 많아요. 몸이 차갑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살면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아기를 낳다 보면 네. 피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 궁합 저 궁합 궁합은 잘 맞아. 근데 사랑하고 있어. 현빈은 막 무조건 달라붙지만 손혜진은 속이 감춰진 거는 그래도 아직도 재고 있어요. 아직도 재고 있어. 네. 손혜진이 굉장히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현빈은 순진해요. 네. 네. 그래서 둘이 만약에 이 결혼까지 끝까지 갈 수 있으려나 지금까지는 뭐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하잖아. 조금 어긋난 이런 거 저런 것이 있는데요. 현빈이 그런 게 아니라 손혜진이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빨리 결혼을 빨리 못하고. 근데 결국에 현빈이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넘어가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나와요. 마지막에는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읽을 수 있는 사주인데요. 항상 손혜진이 까칠다 보니까 목소리나 말하는 게 투명해요. 아니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까친 거? 투명스럽다. 아 투명스럽다고요? 네. 투명스러워. 그러다 보니 현빈이 자꾸 권태로움을 막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성격을 조금 감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손혜진도 너무 얕고 약삭빠는 면이 있어서 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불만을 해소해야 잠을 자지 안 풀면은 너 혼자 있어 나 집 나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고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하고 가면 좋은데 한 번의 고비 조금 시간을 잠깐 우리 두자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현빈이 결국에 손혜진을 낳고 찹니다. 네. 근데
현빈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이 정도면. 근데 남자들이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한 여자만 보고 살지 않아요. 항상 여자가 옆에 있고 본능적으로. 네. 돈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현빈이 나 오늘 사진 처음 봤어요. 현빈이 어떻게 생겼나. 네. 잘생겼더만. 네. 네, 그쵸. 잘생겼죠. 이놈도 뚝심 있다 보니 현빈이 막상 막하인 그 대립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원래 저렇게 까치나 하면서 막 피곤함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손혜진이가 착하고 여린 건 있는데, 네. 이렇게 물려받은 그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게 까시로요. 아, 물려받은 성격이요? 까시로가지고, 이게 재고 만들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아닌 거에는 호응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여자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남자들은 빈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틈은 생기겠습니다만은 결국에 현빈이 뭐 손혜진을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혜진이 얼굴도 이쁘지만 몸매, 나는 열어보진 않았지만 몸매도 가름한 게 선이 아주 그 예술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네. 남의 몸까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비단 같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손혜진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네.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마지막까지 그 양치들 한번 했다면 뭘 먹었다면 또 양치들도 해야 되고. 네. 아주 그럴 것 같고. 손혜진도 막판에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다가 인생의 성공을 꼭 할 것 같고요. 네. 이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죠. 네. 자식을 낳으면 그 중에 한 자식은 반드시 아빠가 하는 연예인 할 것 같고요. 네. 한 애는 예술적인 일인데 이렇게 연예인은 안 할 것 같고요. 잘하면 이렇게 그것도 예술인데 어쩌 음악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현빈은 그냥 탤런트인가요? 네. 손혜진도 그냥 탤런트? 네. 가수는 없죠? 가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네. 잘 모르니까 조금 네. 음악적으로 가려나. 음악도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예술적으로 가려나는 네.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뭐 많이도 살았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은 결혼하면 안정 끝까지 송장처럼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손혜진이 처음에는 조금 이것저것 재는 거 많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완전히 희생양이 됩니다.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주는 거죠. 자식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약간 끝자락에서는 오리발인지 발을 좀 뛰면서 나도 조금 편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남자가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여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전해지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나중에는 완전 희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빈은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끝자락 갖고는 발을 살짝 떼면서 네. 나도 조금 놀다 갑시다 하면서 살짝 살짝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름다운 엣지로 봐야 돼요. 네. 본능적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손혜진 씨가 다 똑같은 여자들처럼 그 남편에 관한 것만큼은 그냥 너무 애매하게 보지 말고 둥글게 지혜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혜진이 건강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나이 먹으면 어혈이 많다 보니까 어떤 큰 중증에 관한 어떤 병을 앓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혈을 풀어야 됩니다. 아무튼 감독님 저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피곤해요. 네네. 저는 어쨌든 간에 네. 제 영적인 거를 이렇게 받아서 각자의 소견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띠별도 아니고 네. 남이 사주 그냥 공짜로 봐주는 거 네. 참고만 하세요. 네.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선생님이 계점을 봤구나 생각하세요. 네. 아유, 피곤해서 못 보겠어요.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이고 피곤해라.